국제선 하늘길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코로나 사태 이전의 50% 수준까지 국제선을 증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이 국제선 항공노선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확대가 됩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방역당국과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5월부터 항공편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8.9%로 축소된 국제선 정기편을 5월부터 매월 주 100회씩 증편할 계획인데요. 국제선 운항편은 4월 주 420회에서 5월 주 520회, 6월 주 620회로 늘어납니다. 2단계는 7월부터 시작되는데요.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300회씩 증편해서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의 50% 수준까지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 단계인 이른바 엔데믹 시기가 오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모두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후 국토부는 국제항공편 관련 사항을 방역당국과 협의해왔는데 다음 달부터 예전처럼 별도 협의 없이 국토부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편수 제한도 이제 완화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선이 집중된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수 제한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하고 부정기편 운항 허가기간도 기존 일주일에서 2주일로 연장됩니다. 인천공항에 집중됐던 세관, 출입국, 검역 인력도 지방공항으로 재배치됩니다. 5월에는 무안, 청주, 제주공항, 6월 김포 양양공항 순으로 국제선 운영 재개를 추진하는데요. 한편 정부는 현재 항공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입국 시 PCR 검사 면제도 검토 중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